2022년 올 들어 처음 영천 5일장 구경을 하고 길동무를 둔 곳에서 막 출발했는데요. 아주 오래전 지금 바로 이 지역은 이런 길도 이런 건물도 없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의성 행복충전소 비해당으로 돌아가려고 영천을 서서히 벗어날 겁니다. 지금 길 방향을 따라가면은 왼쪽으로 영천역이 있고 오른쪽에 바로 좀 전에 구경한 시장 사거리 중심 있는 그 길이 나올 겁니다. 자, 저 앞 사거리인데요. 이 길부터는 나그네가 잘 압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영천역.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길 이름은 완산로입니다. 가운데, 길 가운데 소나무 조경수가 아름다운데요. 서서히 시장 사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영천 5일장이 2일과 7일마다 열립니다. 바로 이 사거리가 시장 사거리입니다. 시장 사거리를 출발하여 완산로를 따라 영동교까지 서서히 진행하겠습니다. 길 좌우에 노점상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요. 오늘 날씨가 청명합니다. 완산로이고요. 길 폭이 넓은 데다가 가운데 소나무 조경수로 말미암아 반대편에 늘어선 노점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금호강에 놓인 다리가 나오는데요. 영동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인데요. 영동교를 건너지 않고 영동교 남단에서 이 길 강변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강변로 우측이 영천시를 동서로 흐르는 금호강이 보입니다. 길이 수면보다 높아서 화면에 금호강 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나그네가 영천 시내를 동서로 흐르는 아름다운 금호강 수면 가까이 접근할 텐데요. 자, 저 앞에 이 지점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영천교 남단입니다. 이때부터 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길은 아마 천문로일 겁니다. 영천시의 슬로건이 별의 도시 영천인데요. 별의 도시라고 따온 거는 고현산 천문대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마 슬로건을 지었을 겁니다. 영천교를 건너왔고요. 이 다리를 지나온 밑이 바로 금호강입니다. 자, 영천교 북단에서 둔치로 내려갑니다. 둔치로 여기서부터 이제 금호강이 잘 보입니다.
영천시 강변공원인데요. 이 시점 왼쪽에 영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조양각이 있고요. 지금부터는 나그네가 길동무에서 내리지 않고 주행하면서 영천시를 동서로 흐르는 아름다운 금호강을 화면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조용합니다. 강변공원에는 차는 많이 보여도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여 강물을 담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아, 운동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걸음걸이가 재밌는 사람인데요. 다리를 쭉쭉 펴지 않고 걷네요. 이맘때 금호강 물이 맑습니다. 어인 일인지 사람보다는 차가 훨씬 많습니다. 좀 전에 건너온 영천교가 보이고요. 또 좀 전에 설명했던 조양각이 잠깐 화면에 보였습니다. 화면에 왼쪽에 계단이 바로 조양각으로 오르는 계단이고요. 강물 위에 놓인 다리가 보일 겁니다. 저게 바로 영동교였고요. 시작할 때 저 영동교 남단에서 시작해서 영천교를 건너 지금 여기까지 접근했습니다. 이동함에 따라 강변공원에 주차한 차들이 더 많이 보이고 대신 사람은 더 적게 보입니다. 여기도 잠깐 들러서 영천시 한복판을 동서로 흐르는 아름다운 금호강을 담아보겠습니다. 대형 트럭이 화면을 좀 가로막았지만 뭐 괜찮습니다. 비켜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아주 아주 오래전 나그네가 어렸을 적 이 강물에 물이 저렇게 반듯하게 수평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강 바닥이 자연 그대로 굴곡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 어디쯤에는 물 흐르는 소리도 정겹고요. 강 속에는 이런저런 돌멩이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물에 들어가서 여름에는 멱도 감고 물고기도 잡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던 곳이 이렇게 강변공원을 잘 조성해 두었습니다. 여기쯤에서 금호강을 건너 사람은 건널 수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건너오는 사람이 보이는데요. 저 바로 물과 바짝 놓인 저 다리는 차만 못 건넙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은 건너는데요. 저 다리를 건너면은 그쪽에도 둔치 쪽에 2일과 7일이면 영천 5일장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쪽에는요, 재밌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동물, 온갖 동물이 그쪽에 새로운 주인을 만나리고 창살 속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 눈치 보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영천시를 벗어나려고 예전 북문통이라고 한 그 길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 길에 접어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쯤인 것 같은데요. 여기쯤에서 또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바로
산문로입니다. 이 길 따라 계속 가면요, 이 길이 35번 국도 개념입니다. 따라서 청송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35번 국도는 청송군 현서면 어디에서 방향을 바꾸어 안동 길안 쪽으로 이어지는 일반 국도입니다. 35번 국도 노선이 그렇습니다. 그 오래전에 비하여 이 북문통 거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길 폭은 그대로인데요. 오른쪽에 예전에는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허름한 집들을 없애고요. 길도 많이 넓힌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왼쪽으로 가면 영천 향교가 있습니다. 이 신호등에서 멀지 않습니다. 3시 방향 좌회전으로